예전에 헝그리 라무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캠핑하는 사람들을 잡아먹는 게임이었는데 이번에 업데이트가 됐다고 해서 한번 켜보았습니다. 숨겨진 게 있다고 하네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뭐가 많이 바뀌었네. 원래 여기 그전에는 이렇게 막 종이 같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막 과일도 있고 뭐가 많네요. 바나나도 먹고 저 새끼들도 잡아먹읍시다. 사과도 먹고 오렌지도 먹고 이제 주인공으로 플레이해봅시다. 이제 왼쪽으로 계속 가면 돼요. 이제 이게 생겼네요. 맵이 생겼어. 지도가 생겼어요. 여기 보시면 라무가 나왔던 동굴. 여기가 라무의 집이에요. 여기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아까 전에 과일로 봤던 거는 해골이었던 거야. 여기 과일 있잖아요. 과일이 있었는데 그게 다 해골이었어. 이게 뭐야? 미스 멈? 아벌? 케이크를 만들어줬대. 근데 아빠는 악마로 돼 있고, 엄마는 뭔가 하트하트 하면서 진짜 자기 막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랬다고 합니다. 이거는 동화책이잖아. 라마 헝그리. 이건 자기 자신이 쓴 동화책 같은 느낌이에요. 엄마하고 괴물. 아빠를 괴물로 표현한 것 같아요. It's a new day today. Every day is waking up. 이거 주사기 아니야? 뭐 주사기를 옆에다가 놓는데? 목에다가 꽂은 것 같아요. 얘가 뭐다 잡아먹으려고 한것 같네요. 이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찢어진 책 페이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 찢어진 책 페이지가 아니라 사람 얼굴이다 라는 저게 있더라고요. 사람 얼굴의 모습, 옆모습이다. 근데 왜 여기만 찢었을까? 그건 또 의아스럽죠. They are brutes. They are brutes. They are brutes. 내 생각에는 자기가 과일을 먹었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사실 인간이잖아요. 자기 생각으로만 그 과일이라고 그냥 생각하는 거 아닐까? 바꿔버리는 거지. 이 사람 누구지? 아빠인가? 아, 휴먼 애니멀화. 그러니까 인간의 동물화 만들고 있는 연구를 했네, 아빠가. 설마 그래서 아들한테 그거를 실험을 해본 거야? 그래서 라무 자체가 원래 애초에 사람이었던 거야. 모든 건다 틀렸어. I did not want anymore. 나 원하지 않았다고. 사실 인간일 때는 그냥 과일을 먹으면 충분했잖아. 근데 얘는 그걸로 만족 못하고 사람까지 먹은 거잖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다 잡아먹고도 그냥 머릿속에서는 그렇게 바꿔버린 거야. 나는 과일 먹었어. 과일 먹었는데 뭐,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인간처럼 난 과일을 먹었을 뿐이야. 이런 느낌이니까. 와, 쩐다. What the hell is going on? 깜짝아. 아빠가 살해당했네. 가족이 다 살해당했어. 근데 아들이 안 보인대잖아. 내 생각엔 라무가 엄마 아빠까지 다 먹어치운 게 아닐까. 그래서 점점 대가리가 돈 거지. 다 잡아먹고 내가 부모님까지 잡아먹었다고? 이러면서 그냥 포기하고 캠핑장에 오는 애들 다 잡아먹는 거야.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살아있는지 죽은지도 모르겠대. 근데 1977년도야. 완전 옛날 거야. 와, 좀 충격이 가득했던 게임이었다, 진짜. 얘가 인간이었을지도 몰랐네. 더 업데이트가 있지 않을까? 계속해서? 이거 파고들 만한 게임인데, 진짜? 나쁘지 않았던 게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이있었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